이곳은 항목 유적지예요. 항목 유적지. 삼별초가 내려와서 성터를 짓고, 저기 보면은 성곽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요렇게 이게 지금 저 위에까지 성터인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항목 유적지 보면은 여기 성터에 그 집터 자리가 아직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비가 내려가지고,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라고 써있네. 삼별초의 항전과 항파두리의 역사. 김통정 장군 1270년. 여러분한테 가서 안내소가 있네. 불효 개방이에요. 들어가면 돼. 아휴, 비, 씨. 삼별초와 항파두리. 써있네. 항파두리가 뭐야? 동네 이름인가? 지역 이름인가 보네.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도 꽤나, 뭐 충격적인 장소죠. 이게 몽골에 의해서 고려가 황제국에서 몽골에 30년 침략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항복하잖아요. 항복하고 몽골이 황제국이 되고 우리는 국왕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사대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조선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여튼 몽골이 이게 아까 써있었죠. 1270년 김통정 장군이라고 그분 해가지고, 몽골한테 우리가 고려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별초가 항복을 안 해. 항복을 안 하고 삼별초가 그 일부 군인들을 데리고 도망을 친단 말이야. 도망을 쳐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몽골은 이게 이 고려다. 이게 고려는 이제 적이 된 고려는 없어지고, 내가 고려 다시 만든 거야. 왕 데리고. 그래서 강화도 갔다가, 진도 갔다가. 근데 이제 계속 와서, 토벌을 하니까, 제주도까지 온 거야, 제주도.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궁을 짓고, 3년 버텨요, 3년. 1273년까지 버텨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 망하잖아요. 결국 이제 여기서 함락이 된다고요. 함락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 끝나는데, 실제로, 추정하기에 끝나지 않았어. 왜? 여기 사람들이 오키나와 갔어,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가지고, 수리의 성을 짓고, 수리의 성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궁성, 축석을 했잖아요? 저기 보면 저기 축석된 자리도 저렇게 보이고, 보면은, 고려의 축성하고 일본의 축성은 달라요. 근데 실제 슈레를 가보면은 그 고려의 축성이에요. 고려의 축성. 고려 사람들이 축성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와, 그런 대단한. 하여튼 절대 포기해도 끝까지 끝난 건 아닌 거예요. 끝나지 않은 그런 터죠. 근데 또 이게 역사에 또 하나 더 슬프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몽골이 이제 맞아. 아까 그 1273년도에 이제 몽골이 당하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나라가 여기다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거의 100년을 지배해요, 100년. 여기,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가
원나라의 식민지. 그러니까 뭐, 어디야. 미국이 사이판 지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국이 밤 지배하듯이 식민지가 되는 거지. 100년 지배해요. 100년 지배하면서 뭐 하느냐면, 말 키워요, 여기서 말. 말 키운다고. 말 키웠는데, 말만 키우겠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몽골에서 사람들이 오고, 원나라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현지인들, 제주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겠지. 결혼해가지고, 한 반절 정도가 이제 거의 몽골인이 된 거야. 왜냐면 뭐 시민권이나, 지금 식으로 보면 시민권이 다 몽골 기준으로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망한단 말이야. 망해. 이게 1370년대 되면은 이제 망하기 시작해. 1368년도인가 아마 이때 망한단 말이야, 아마. 그때 망하고 명나라 주원장이가 남쪽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원나라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잘 됐다. 요번 기회에 원나라의 잔당들을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채형을 보낸단 말이야,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원나라의 그때 와서 살던, 그러니까 말 키우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토벌해서 잔당들을 다 죽여. 다 죽여버리자.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주도에 보면은, 제주도 도민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실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몽골 사람만 있어? 아니면은 뭐 제주도 사람? 당연히 뭐 섞여 있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막 애기 놓고 막 하니까. 반은 이제 몽골이지. 100년을 지배했는데, 그럼 어떻겠어요? 반절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와가지고 제주 도민 인구가 3만이었어, 3만. 3만 정도인데, 그 중에 만 명을 죽여, 만 명. 이게 말이 안 되는, 제 말이 안 되는 학살의 역사가 이미 1370년대, 우리가 그 유명한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난 제주도에서. 이거는 나중에, 지금 한 600년 지난 이제, 언제야, 20세기 중반에 4.3 때, 제주도민이 그 당시에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거의 10만이 죽는단 말이야, 10만이. 거의 10만을 다시 또 누구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미군의 그 저길 받은 이승만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제주도민들이 또 학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돼요. 이게, 최후의 산불초 향생으로 이곳이 지켜졌다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결국 무너지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단초가 된 거죠. 하여튼, 역사라는 게 알면 알수록, 참, 자, 지금 현대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망각하거든요? 망각하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제주도의 4.3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를, 그게 뭐 이승만이가 그렇게 돌아가지고, 이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뭐, 공산주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육지하고 섬하고 관계를 봤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약탈의 대상이 되는 곳이야. 약탈의 대상. 중앙정부가 이곳을 보호해주질 못해. 보호해주지도 않어. 그런 뼈아픈 역사가 아직도 존재하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곳에. 이곳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